이런 여자랑 만났어요. 어머님이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쿠키 커플 하고 있는 일본에서 그릴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017년 9월에 만났는데요. 처음엔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만났을 때는 사귄 지 3개월, 3달 됐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귀고 나서 처음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기회였는데 그때 왔으니까 부모님이랑 만날래? 라고 현식 씨가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만나자! 이렇게 뭔가 가볍게 만났습니다. 저는 별로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만나는 게 대해는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도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홍성역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현식 씨 아버님이 홍성에서 일하시고 있었으니까 대전에서 어머님 오시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이 라고 손 잡고 환영합니다 하셨으니까 안심한 기억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한국인 시어머니는 자주 쓰러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뭔가 이런 여자랑 만났어요. 이런 씬 많이 봤으니까 이미지는 약간 있었어요. 외국인인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먹는 거에 대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엄청 걱정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다 뭔가 제가 먹을 때마다 뭔가 걱정된 눈빛으로 뭔가 보고 있고 근데 이야기는 외국인이라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파파고로 입에 맞아요? 口に 合いますか? 이런 거 한 기억이 있어요. 아!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모님도 저한테 말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처음은 외국인인데 아들이 일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게 뭔가 반대를 하실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같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혼인신고한 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우를 먹으러 갔다 왔는데요. 그때 농담을 하는 씬이 많아서 어머님이 엄청 웃고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부모님이랑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진짜 많이 만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식 씨 부모님은 진짜 뭔가 좋은 의미로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걱정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 많이 하시고 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편하게 한국 생활도 보낼 수 있고 현식 씨가 이야기가 표현이 없을 때 어머님이 안 돼요 현식아 그리코한테 잘해 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이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부 생활도 저는 안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결혼할까에 대해서는 먼저 현식 씨가 이야기해줬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현식 씨는 한국 스타일로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한국은 프로포즈는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현식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는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프로포즈는 Will you marry me 아니요? 그러면 하기 전에 해야지 라고 해서 네,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시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네, 프로포즈도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때였는데 잘 준비해주시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배 타고 영상 나오고 케이크가 있고 와 진짜 한국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야! 와 저 이 동영상은 지금도 편집하면서도 그렇지만 멀티
때마다 울어요. 저는 약간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이런 로망 없었는데 원래. 그래서 뭔가 그냥 제가 된장국을 그리면서 그때 자기가 결혼할래? 그런 뭔가 이미지도 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이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프로포즈 받았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에 대해 하나도 몰랐었어요. 프로포즈 받고 동영상 업로드 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프로포즈 받았다고 이 동영상 나올 때니까 뭔가 봐주세요. 그때 처음에 보고 했어요. 현식 씨 부모님은 이 동영상을 보고 할머니 집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리고 축하해, 다행이다, 현식이 멋지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식 씨 부모님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엄청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제가 아무리 말투 실수해도 뭔가 웃으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만났을 때 아빠님 밥 먹었어? 라고 했어요. 그때도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가끔 아 그때 크리코가 밥 먹었어? 라고 했네 라고 농담을 해주신 정도로 뭔가 사이좋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 아버님이랑 지금까지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요스로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진짜 같이 많이 사진 찍고 많이 술 먹고 기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진짜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한테 엄청 잘 해주시니까 이런 부담은 없는데 잘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오셔도 잘 준비되고 있는지 약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엄마님, 아빠님. 엄마님은 항상 맛있는 반찬 잘 만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고민 많았을 때 엄마님이 저를 엄청 도와주시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님 같이 가는 7080 저는 엄청 좋습니다. 크리코가 불편할 텐데 이런 걱정 안 하시고 같이 7080 가자.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부모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쿠키 커플 영상도 눌러주세요.